너희들이 잘해야 자식들이 본받아. 그것만 알아둬. 농장 주인은 어떻게 됐어? 예, 그분이 워낙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라서요. 수술받지 않으면 오래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거 참안 됐군. 혈색이 안 좋구만. 누구의 암장 질려서 죽게 만들려고 왔습니까? 댁이 죽어? 아이고,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네. 아니, 뭐! 할 일이 태산 같은 사람이 죽어? 이대로 죽으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하라고?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? 어서 나가요! 그 개우를 누구더러 정화시키라고 죽는다는 거요? 악착같이 살아서 사람들한테 깨끗한 개우를 선물해야 할거 아니야. 나는 척 보면 안다고. 댁 같은 사람은 절대 일찍 안 죽어. 이대로 죽으면 그동안 농장 만드느라고 열심히 산거 물거품이 되잖아.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욕하는 거. 그거 당하고 싶어요? 개우를 되돌릴 사람은 당신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아도 내가 번잡고 사람들 선동하는 거 보니까 재주는 타고났더구만. 어서 털고 일어나서 나하고 또 한판 싸웁시다. 난 말이지, 이율정리가 그 30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. 사람들도 훨씬 더 좋아지고, 그 좋은 사람들 중에 솔직히 단한 사람도 잃고 싶지가 않다고요. 무슨 말인지 알겠나? 내가 큰일만 생각하면 얼굴에 뜨거운 물을 확 뒤집어 쓴것 같아. 어?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. 아, 죄송하다면 다야? 내가 치마코 선생 같았으면 다리가 나무라지 않도록 딱 매질했을 거야. 보려고. 뭐야?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이따가 할아버지 오신다고 했으니까 할아버지한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. 네. 참,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많이 해달라 그러면 되겠다. 무슨 얘기? 엄마 학교 다닐 때 이야기. 너? 너 뭐냐? 엄마한테 잘했지? 응? 그럴 거야, 안 그럴 거야? 아, 그럴 거예요. 아, 형님, 소식 들으셨죠? 아니, 뭔 일이 있었어? 아니, 그저 엊그제고 민철이 아버지가 수술받고 퇴원한 거는 알죠? 아, 그래야 알지. 오늘 말이에요, 우리 그 지막분 선생님이랑 그 또 싸움 한판 붙는다고 사람들이 난리예요. 뭐야? 아니, 퇴원하자마자 무슨 기운으로 싸움 부르래? 그 사람답네, 그 사람다워. 어?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하고 싸움 시작하겠다. 이야, 이거 재밌겠는데. 아이고, 싸움이랑 질린다 질려. 아니, 그래도 그 선생님이 혼자 거길 가시려면 좀 그렇잖아요. 우리가 같이 가서
그 농장 주인 코를 납작하게 해줍시다. 네? 아, 그럽시다. 형님 같이 갑시다. 네. 우리 아버님이 내가 안 간 거라 하시면 그것도 난리가 나시겠지. 소문 듣고 다 모이셨네요. 역시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은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인가 봅니다. 율정리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네요. 그렇네요. 제가 여러분께 오늘은 지막분 선생님과 한판 시원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아니 뭔 사설이 그렇게 깁니까? 간단하게 말함세. 그간 제가 농장을 해오면서 여러모로 우리 율정리 개울을 많이 오염시킨 건 사실입니다.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지막분 선생님과 오랫동안 싸움을 한 결과입니다. 아니, 그러면은 싸움에서 졌다는 얘기입니까? 그렇죠. 누가 지막분 선생님을 이기겠습니까?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우리 농장의 정화시설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힘을 빌어 깨끗한 개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오! 그 기념으로 우리 농장의 오리로 고기 파티를 오늘 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저에게 많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또 하나, 오늘부로 이 농장 주인을 내 제자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바랍니다. 만일에 안 그러면 벌 받아. 네!